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국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방위비 압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 논의를 위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조차 방위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방위비 문제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1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일정 가운데 업무 오찬에서 북한 상황 및 한미 간 무역 현안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TV를 수출하는 특전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 미국이 연 4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지들에 연 5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0억 달러는 방위비 협상 초기에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더 많이 지불하기를 제안했다면서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한국도 더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문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커다란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고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기지 비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며 항변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기지 부지를 임차할 수 있는지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으며 대신 한국이 국내 총 생산 GDP의 2.4%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말로 피해갔다는 게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다시 방위비 이야기로 돌아와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5조 달러를 썼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터프한 협상가들이었기 때문 등의 얘기를 꺼낸 것으로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평한 공식을 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썼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그해 7월 방위비 협상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액수가 자신을 만족시킬지 아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뿐이었다. 그래서 진짜 수치가 얼마나 될지 추측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며 트럼프 자신도 몰랐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 그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경고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기회를 준 것이라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던 201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 회동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돌연 기지 비용 문제로 화제를 전환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전 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그 이전에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랑하지만 미국이 매년 무역 분야에서 한국에 200억 달러씩 잃었다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한국의 관세를 높여 380억 달러를 부과하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에 볼턴 전 보좌관에게 기지 비용을 산출,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산출된 비용은 연간 50억 달러 내지 55억 달러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그는 다만 수치는 왔다 갔다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사실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기지 비용에 대해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말 한국은 단지 10억 달러 미만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미국을 위해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연간 40억 달러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무기로 공격하고 있었고 미국이 한반도에 없다면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평양에 있는 한국의 바로 옆 이웃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은 이 문제 덕분에 대선에 당선됐다고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50억 달러 숫자를 제시했다는 것을 잊은 듯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고 한국이 미국 LNG의 최대 수입국이라며 한국의 미국 내 투자가 증가했고 양자 간 무역 균형이 미국에 더 유리하다는 등의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구매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와 무상부지, 다양한 시설 건설 등을 거론하며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쯤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띄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으며 문 대통령에게 속도를 내라는 제스처를 하는 한편 미국 측 참모들과 한국 측 인사들에게 화가 난 표정을 보였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주장했습니다. 더욱더 당황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리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부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면서 상황이 평화롭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매우 부자 나라를 그 북쪽 이웃으로부터 지켜주는 데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평화로워지면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부지 비용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부지 비용을 언급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준다는 상황은 사라졌고 오히려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에 트럼프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된 트럼프이기에 한국의 부지 지원과 주둔비를 청구하기 전에 선수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친 듯 어깨를 으쓱하고 한숨을 내쉬며 다른 주제로 옮겨가고 싶어 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동맹 가운데 최고 수준인 국방 예산의 GDP의 2.4%를 지불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70년이 지났고 이제 자신이 김정은을 만나 한국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지원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베트남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군대를 보냈다며 반박한 것으로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회고록대로라면 정상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오간 셈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비를 건드린 트럼프의 전방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계산이 안 맞다며 거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해구산을 한국의 거래로 볼 가능성에 대비해 비장의 무기를 착실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7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맥스 부트는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쓴 공동 칼럼에서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를 포함해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며 트럼프는 자신의 적이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살리기 위해 외교 자산을 쓰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나토보다 더 많은 GDP의 2.7%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과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고 한미일연합훈련 비용을 댈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김정은이 기민하다면 그는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약간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에서 이익을 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경우 또다시 화염과 분노의 표현을 쓰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한미일 삼각공조는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어두운 국제 정세에서 밝은 측면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이 같은 3국의 공조를 막고 균열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부트 칼럼니스트와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미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그러나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됐고 이들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지지율 부진에 시달린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대한 미국 내 비판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미국 위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감축 언급은 북한 귀의 음악처럼 들릴 것이라며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철수를 한다고 중국에 시사할 수 있고 미국이 일본에만 남을 경우 일본은 매우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역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11월 미 대선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돼야 한다며 미군 주둔이 미국과 주둔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이웃 나라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장은 VOA에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동아태 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강력하고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와 한국 간 파트너십은 영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이용해 마피아처럼 보호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주한미군 감축 위협은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낼 것을 압박하는 협상 전술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은 거칠해일 뿐 실제로는 한국 등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1 국방수권법에도 명시한 것처럼 미 의회 내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인력과 각종 군 장비를 돌려보내고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상황입니다. 그는 동북아에서 핵심축 동맹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동의 관심이자 공동의 가치라며 한국에서 미군을 빼낸다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왔던 미국의 논리는 미국의 해구산과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돈에 의한 동맹관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비겁한 술수는 전 세계의 동맹국들을 실망시키고 한미 간의 안보마저 위협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기라도 하듯 2021년부터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유도탄입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 4종 세트를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반도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일반적인 대함 미사일의 10배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방사청은 KF-21과 공대공 무장 간 통합이 안정적인 것을 확인,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미티어는 마하사의 속도로 약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강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꼽힙니다. 곧 한국이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ALCM은 ICBM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입니다. 이와 함께 군이 장기 소유로 개발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역시 추후 공대지 무기의 형태로 KF-21에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날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쐈을 때 1분 남짓이면 평양에 닿을 수 있습니다. ALCM의 폭발력은 200킬로톤으로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폭발력이 16킬로톤임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KF-21은 ALCM을 포함한 13종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2020년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노후한 통신위성을 대체하기 위해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3호 개발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께 아나시스 3호를 중기 소유로 전환하고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 후 2026년께 정부 입찰 제한 요청서를 거쳐 2030년 이후 발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초의 군 전용 위성 확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도 연관 있다며 한국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전작권 회수 및 핵무장 이전에 착실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지킨다. 주한미군 미련 없이 떠나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